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터닝메카드 에반인데요. 오토바이 제품이 나왔습니다. 자, 뒤로 당겼다가 놓으면 부릉부릉 달리는 파워 풀백 기능을 갖고 있는 오토바이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메카니마의 여공 에반이고요. 다이캐스팅 메탈 오토바이 시리즈. 자, 뭐 자동차만 변할 거 있겠습니까? 오토바이라고 못 변할 거 있겠습니까? 자,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. 손오공에서 나온 제품은 아니고요. 초일화 컨텐츠 팩토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제품이고 터닝메카드 오토바이 제품이고 이종국 토이라는 뭐 제품인데요. 아마 이 사람이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이쪽에다가 이제 제조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인데, 그러니까 뭐 정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. 자, 이렇게 돼 있고 가격은 원래 정가가 5,000원인데요. 문구점 갔더니 3,500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. 하나 정도 구입을 해봤는데 뭐 네 종류가 있던데 피닉스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 이거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오토바이입니다. 오토바이 앞쪽의 모습이고요. 옆쪽의 모습은 오토바이 같은데 앞쪽은 약간 좀 뭉툭하죠. 그래야 쓸 수 있으니까. 자, 그렇게 되어 있고 바퀴가 4개입니다. 요게 이제 그 따로 들어가는 건 저거 뭐야. 그 풀백 기능 들어가는 건 요쪽이 들어가는 거고요. 앞에 움직이는 건 없고요. 이쪽에 뭐 버튼 같은 게 있는데 장식용 같습니다. 안 눌러져요. 안 눌러지고, 예.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, 그냥 뒤로 당겼다가 놓으시면, 풀백 기능으로 슬슬 가는 그런 느낌? 아, 여기가 좀 바닥이 돼서 그런가 보다. 잘 안 달린다. 조금 이런 데서 하면 좀 날려나? 바닥이 돼야겠다. 자, 바닥인데요. 에이, 여기서도 별로네. 모터 성능이 이렇게 좋지가 않다는 얘기인가 보죠. 예.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. 예, 가격은 한 3,500원 정도 판매가 되는데, 뭐, 이거 뭐야. 이걸 이제 보통 이제 터닝카라고 그러고, 이렇게 변한 걸 메카니먼이라고 그러니까, 한번 에반 제품만 볼까요? 지금 이거는 에반 손목시계 제품이고요. 예,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접히는 거. 그 다음에 이거는 에반 열쇠고리, 토이토에서 나온 제품이죠. 이거는 에비가 아니고 그냥 큰 제품이었죠. 에비는 아닌 것 같고. 그리고 요건 이제 터닝메카드에서 상태가 많이 간 건데, 요거 중에서 이제 짝퉁에서 에비도 있었고요. 좀 그런 제품이 있었고 나온 건데, 요게 이제 그 뭐 터닝카가 아니고 터닝 오토바이, 터닝 바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메카니멀로 절대 변신하는 건 없고, 메카니멀 카드가 있다고 해도 뭐 이렇게 뭐 변신하거나 파워받지는 않는다는 거. 설마 그런 기능이 숨어 있는 건 아니겠죠? 야, 변신, 숨어봐라. 예, 그런 건 없고 그냥 오토바이 정도 기능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너무 느리게 간다. 성능이, 모터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. 자, 에반 터닝카와 에반 바이크와의 대결이 있겠습니다. 발사! 어우, 얘가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아. 가스바. 얘도 자꾸 상태가 안 좋아서. 자, 둘이 충돌 테스트. 하나, 둘. 비슷비슷하다. 자, 그런 제품으로 해가지고 한 문구점에 3,500원 정도에 판매가 되니까요. 하여튼 요렇게 생긴 거 기능만 있고 뭐 별다른 내용은 없다는 거 요 감안하셔서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